왜 우리가 열무 물김치를 담그면은 그걸로 많이 활용을 해서 요리를 해 먹잖아요. 뭐 비빔밥을 비벼 먹던지 아니면 국수까지 하던지. 네. 근데 그러려면은 좀 건더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더목을? 아, 그럼요. 부재료 몇 가지를 섞을 겁니다. 자, 먼저 절인 열무를 이렇게 김치통에 부어 놨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부재료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당근 한 개를 열무와 똑같은 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썰어놨어요. 한 개예요. 네. 어우, 하나 들어갔다고 색감이 확 사네요. 양파 한 개도 똑같은 두께로 이렇게 채 썰어놨습니다. 양파 한 개도 넣을게요. 네. 진짜 봄여름 같다, 봄여름. 아, 보기 좋다. 청양고추. 와. 아, 청양고추 들어가야죠.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정말 칼칼하면서도 네. 익으면 톡톡 쏘는 게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자, 청양고추 저는 30개를 넣었어요. 와. 근데 조금 난 매운 거 싫어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 야, 아니 육수에도 고추씨가 들어갔는데 청양고추까지 들어가면 네. 칼칼하면서 고춧가루 안 들어간 국물이 정말 그렇죠? 맛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풋고추도 30개를 넣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다가 김치 국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네. 아우. 야, 진짜 맛있겠다. 네, 끝났어요. 와. 이대로 익히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배추로 만든 물김치보다 훨씬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이 열무는. 그렇지. 요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아, 지금 바로 담아서 드셔도 좋은데요. 반나절 정도만 내놓으셨다가 냉장고 들어 아주 시원하게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드시면 거의 냉장고 넣어야 되겠다. 끝이죠. 와. 아우. 아, 저는 이게 더울 때 저거 그냥 이렇게 밥에다가 열무김치 먹고 저 국물 한 사발 탁 하고 이러면 그냥 뭐 예, 여름에 더위 식히는 거엔 저거 이상 없습니다. 야. 저 같으면요, 그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정말 네. 참기름 비빔국수 있잖아요. 네. 아. 거기다가 딱 같이 먹으면 그렇지, 그렇지. 정말 개운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아.